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한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시들어지고 찌들어지고 또 소망도 모든 자기 미래도 다 단절됩니다. 사랑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출발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7절, 58절 두 성경 구절을 중심해서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를 사실 돌이켜보면은 모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은 엄청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지 못할 그런 기회도 많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 바울이 지난날을 회복했듯이 앞날에도 반드시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 승리를 우리 생각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네, 승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우리가 어릴 때 빅토리 VICTORY 그때는 뭐 모르고 했는데 그게 승리란 말이에요. 빅토리.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 외웠던 것을 그냥 따라서 했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항상 승리를 주시길 기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승리하는 주님의 은총을 입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의미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고시 합격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도박하는 사람 고수도 치고 따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제비 뽑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천국 시민도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떠나 있는 그 순간은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성공도 없고 승리도 없고 거기는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치
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고 새는 공중에 창공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만고 불변의 하나님이 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하게 되고 아무리 빈곤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발겨둥치고 몸을 막 비틀면서 안타까워 그런 순간에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책임을 져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입고 싶고 주님의 보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배 밖에 있으면 침수되고 죽지만은 그 배 안에만 있으면은 배가 흔들려도 좀 몸부림을 치고 파도가 일어나서 좀 멀미가 나도 안에 있으면은 죽진 않습니다. 그냥 멀미 난다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물에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이런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 보면 엄청난 고도의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축하는데 그런 난간에서 밑에 63빌딩 마침 높은 데서 또 저 미국의 뉴욕의 쌍용 전에 파괴되기 전에 110층인데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난관이 있으면 다리 달달달달 떨립니다. 저 카나다 토론토의 CN타워 거기는 제일 꼭대기에 가운데는 밑에 아무 막힘이 없이 밑바닥까지 유리로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유리로 깔아놓고 그게 밟고 지나갔는데 그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공중에 서면은 공중에 붕 뜬 것 같습니다. 붙잡은 것도 없고 의지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은 그게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높은 고도의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있어도 밑에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높은 데 있다고 그렇게 소름이 끼치거나 다리가 떨리는 법은 없습니다. 왜? 의자가 벨트가 딱 자기를 메고 창의 창문이 조금만 해서 뚫어도 몸이 안 빠져나가고 보호해 주는 것을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파도가 일어나고 아무리 위험한 백척간도에 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니까 항상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실패에도 더 좋은 것이 있을 줄을 기대하고 주 안에서 소망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실패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끝장인 줄 알고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안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끝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로 어떤 미약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의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사를 줄 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주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기역자 놓고 기역자 모른단 말이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낯이 기역자예요. 그래서 기역자 낯을 놓고도 기역자를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또 시장, 군수, 뭐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맡으면 원고에 써가지고 앞에 놓고 뒤에 달달달 떨면서 손으로 지평하면서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그게 날아가니까 그거 주느라고 또 기도가 중단되기도 하고 줄이 바뀌니까 막 혼선이 돼가지고 막 스스로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낯놓고 기억제도 모르니까 이 할머니들은 글도 모르니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는지 눈물이 쑥쑥 나고 생명에 막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멘이 절로 터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응? 자기가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 연구한 거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으면은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아도 부하게 되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 보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경험 또 모든 우리의 실력 모든 우리의 아이디어 전체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포도나무 같아서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나와 함께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반대로 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반대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일할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일을 기필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 심은 것을 간구한 것을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암적 요소같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말은 또 하나님을 수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차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정된 생각과 부정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어떤 일에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된 생각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빌딩 옆을 지나가다가 그 빌딩에 성경 구절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붙었습니다. 마침 거기 그 빌딩 안에서 큰 홀에서 무슨 행사가 기독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장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 교회 나가시는구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교회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간다고 해요. 아니 저기 성경 구절이 붙여있네요. 아 그거요? 그 창대한다는 말이 좋아서 그냥 어디 길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보다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빌딩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사장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정말 신앙을 바로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자꾸 그런 말을 어떤 분은 사전에서 그것만 연구하나 봐요. 입만 벌리면 그런 말만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항상 행복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과거도 도와주셨다. 현재도 도와주신다. 미래도 도와주신다. 하나님 예비하셨다. 하고 그런 말을 긍정적으로 말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습니까? 또 요 말 듣고 또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아이고 더워 죽겠네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아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아 죽는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참 장례식 치룰까 봐 겁이 납니다. 그건 사실 통계가 납니다. 누가 초상났다 그러면 아이고 그 친구 아 너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말대로 죽었네 그럽니다. 또 아이고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슬픈 일을 많이 만나요. 그 아이고는 제일 슬플 때 하는 말이잖아요. 가족이 세상 떠났을 때 아이고 뭐 집이 화재가 나서 없었을 때 아이고 예?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평이 됐을 때 땅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고 그런데 아무 초상도 안 나고 사건도 없는데 말 것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오늘 우리 성도도 고치고 시청자 여러분 그 고치세요. 그것만 고치도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좋은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오면서 통계가 나오는데 아유 말은 씨앗이 돼 말은 씨앗이 돼. 그 성경 안 본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 분명히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말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예, 오늘 이 말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또 수륙 저 뭔가 저 저수지에 그 많은 물탱크에 물이 막 산더미 같이 있지만은 그 물이 파이프로 통해서 파이프로 말미암아 물이 집에 오는 거예요. 또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에서 무진장한 전력을 보내고 집에 전구 담화가 다 키어 있고 전자레인지 다 있어도 참 전자레인지가 있고 냉장고, 뭐 텔레비전 다 시스템이 있어도 전선을 통해서 전선으로 말미암아 전기가 오듯이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을 굉장히 여기에서 의미 있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납시다. 견실하며 예, 저는 성경은 견고라고 했고 똑같은 말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할 흔들리지 말고 자 여기 보면 근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요동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저는 그 운동 기구 이게 조그만 한 것 중에 뱅뱅뱅 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자, 돌아가면 어지럽게 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딱 돌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목표물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따르르르 제가 돌아도 안 넘어져요. 어지럽지도 않아요. 그것만 딱 거기 생각합니다.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 있어도 앞에 있는 목표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회전을 하면은 딱 뛰면 회전을 한 바퀴 반을 하니까 뭐 다리 부러질까봐 넘어질까봐 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운동인데 왜 안 합니까? 근데 그게 목표물을 흐리게 되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딱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팡 돌면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예수님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웅 혹은 열사도 이 세상에 어떤 뭐 이 인기 명예 권세도 어떤 물질 향락 오락 연락도 어떤 칭찬도 또 다른 사람 짓밟고 욕하는 것도 절대 그런 것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은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고 싫은 것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어떤 분은 밖에서 기분 나쁜 거 집에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문에서 청산하고 너는 가, 나 우리 집이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고민거리를 또 안방까지 있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때는 잊어버리면 되는데 꿈에까지 또 꿈속에 끌고 들어가서 꿈에도 이빨을 갈고 싸우고 소리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예? 좋은 것은 항상 절제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위해서 항상 머릿속에 오늘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또 창조성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성하면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면은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앞서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격, 또 인간성도 남보다도 쳐다보고 배울 만한 그런 자세를 갖춘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견고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견고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확고부동하다 그 말입니다. 확고부동하다. 나사로 말하면 딱, 콩쿨로 말하면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것. 모수로 말하면 탁 잘 박혀 있는 것. 제자리 위치에 기둥이 바로 서 있듯이 여러분 이 기둥은 집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좀 벗어나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들어올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분 앞에 나가서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주님이 따로 오면 갈 데 못 가고 할 말 못 하고 어떤 분은 누구하고 대판 싸워야 되는데 싸우긴 왜 싸워요? 근데 싸움 잘하는 사람은 평생 싸우다가 장례식을 치러요. 그런데 싸워야 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미안하니까 주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막판으로 할 말 다 하고 혈기 다 부리고 뭐 별짓 다 하고 그게 또 양심이 괴롭거든. 그러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나왔다가 들어와야 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여건이 내게보다 좋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이런 신앙으로 견고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사람 주님이 기뻐합니다.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으로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음이니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음이니라. 그것은 주님께 대한 그 심지가 견고하게 서서 확고부동하게 요동치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게 한다.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때때로 살다가 얼굴이 그렇게 기쁜 얼굴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기 본성이 나타나요. 사람들 있을 때는 억지로도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혼자 길 갈 때 보면 자기 본성이 나타납니다. 난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만날 때 하고 혼자 걸어갈 때 하고 얼굴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뭘 들고 가는데 능히는 사람처럼 근데 아니 난 집사님 반가워서 막 뛰어가려고 집사님 하려고 하다가 아 오히려 저 마음에 좀 어색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모른 체하고 그냥 이렇게 응? 왜 교회 얼굴하고 밖에 얼굴하고 이렇게 달랐어요? 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집에서 신앙과 밖에서 신앙과 시장 바닥에서 신앙과 식당에서 신앙과 또 홀로 있을 때 신앙과 그 다른 게 아닙니다. 금은 하수구 가도 금이고 지하 속에 묻혀도 금이고 진열장에 있어도 금이고 여러분 2000년, 3000년 된 왕릉을 파보세요. 거기에 금관 또 금띠 이 그것이 그대로 살아서 반짝반짝 빛이 조금도 녹슬고 그러지 않습니다. 금은 그대로 살아남아 본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본질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족들의 세계도요. 규론이 있어요. 그런데 한 문은 멸치하고 문어하고 규론 중매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멸치는 새끼손가락하고 문어는 크게 얼마나 크고 문어 큰 것은요. 우리 성가대 자석 다 차지해도 모자라요. 엄청 큰 결혼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조그마한 멸치가 대담하기도 하다. 어떻게 상대하기 또 큰 문어를 감히 저렇게 놨었냐. 그런데 아니게 아니 결국은 파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했는데 파운을 누가 났나 멸치가 파운을 났습니다. 그걸 왜 파운났나 하면 막 문어한테 호통을 치면서 이 뼈도 없는 족속이 감히 나한테 달려든다고. 문어는 커도 뼈가 없어서 창피를 당했고 멸치는 작아도 뼈가 있으니까 이놈이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정말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말씀 하나 하시는데 거기 보면 뭐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게으리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성된 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맡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충성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해당하는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생명을 내 걸고 충성하라고.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충성해서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